안녕하십니까? 6장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은 제목이 printf와 scanf 함수에 대한 고찰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printf 함수와 scanf 함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공부를 마친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대로 정리해 보지 못했던 서식 문자와 특수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형태로 이번 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printf 함수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이죠. 더불어 교재에 있는 이 printf1.c라는 예제 한번 더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printf 함수는 특수 문자 출력이 가능하다. 이미 우리는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 문자는 바로 \n이죠. 자, 문자열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n이 들어가면, 그리고 그것이 printf의 함수에 의해서 출력의 형태로 나타나지면 어떻게 됩니까? 개행을 하죠. 우리가 이거는 이미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특수 문자가 왜 필요한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특수한 형태의 출력을 나타내기 위한 거죠. 자, 그런데 다른 각도로 이 특수 문자의 필요성을 한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자를 출력을 하길 원해요. 자, 앞집 강아지가 말했다. 멍멍, 정말 귀엽다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길 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 큰따옴표가 인용부호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뭐 강조 혹은 인용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문자열 안에 이렇게 큰따옴표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의 의도는 이걸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큰따옴표는 그 의미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문자열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용도로 큰따옴표를 사용하겠다라고 우리가 그 이미 의미를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파일러가 이 문장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바로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즉, 자, printf 함수가 호출되고 있죠. 첫 번째 큰따옴표가 나타나는 시점을 갖다가 문자열의 시작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따옴표가 나타나는 위치까지의 이 부분을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여기에 첫 번째 문자열이 시작이 되고요. 또 문자열의 끝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자열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지금 발생했어요. 뭐냐면 이러한 형태로 컴파일러가 인식을 해버리다 보니까 그 문자열 사이에 존재하는 이 멍멍이라는 이 문자열은 실제로 문자열로 인식이 안 되고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정체불명으로 인식을 해서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큰따옴표의 의미를 갖다가 지정해버리는 바람에 문자열 안에다가 큰따옴표를 삽입하는 데 있어서 에러 사항을 겪게 되죠.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니까 문자열 내에다가 큰따옴표를 갖다가 인용부호를 사용하는 게 어렵구나.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큰따옴표를 갖다 나타낼 때는 백슬래시 n을 갖다가 더불어 사용을 하자. 그래서 백슬래시 n은 두 개의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문자예요. 하나의 문자로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백슬래시 그 큰따옴표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것은 큰따옴표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약속을 하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특수문자를 하나씩 더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볼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 이 백슬래시 큰따옴표 있죠? 이것은 큰따옴표를 출력하라라는 하나의 특수 문자로서 약속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 표현을 갖다가 위해서 우리가 특수문자라는 걸 많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은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뭐, 과거에 저도 이걸 억지로 막 연습장에다 써가면서 외우고 그래본 적도 있는데, 이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그래밍 하시다 보면, 정작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냥 궁금하신 것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백슬래시 A라는 것은 정말 그 경고음을 발생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백슬래시 A, 그 다음에 이 백슬래시 B가 정말 백스페이스를 먹게끔 하는지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신 대로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 예제를 통해서는 이걸 한번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실 때 여기에다가 백슬래시를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원하는 형태로 컴파일되고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f 함수는 서식 지정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서식 지정이 가능하다. 말 그대로 출력의 형태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꾸미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뭡니까? 서식 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것이 바로 서식 문자 아닙니까? 출력의 형태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서식 문자, 이것은 두 번째 전달 린자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서식 문자는 세 번째 전달 린자의 출력 방식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서식 문자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어떠한 종류의 서식 문자가 있고,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제가 크게 나눠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쓰이는 서식 문자죠. 이거는 우리가 한번 봤어요. 자, 문자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십진수, 정수형, 십진수, 실수형. 이거는 처음 보시죠? 자, 이거는 문자열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서식 문자인데, 이거는 우리가 문자를 공부하면서 다시 언급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그냥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한 서식 문자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떠한 그 서식 문자냐면, 제가 지금 군집화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부호 없는 정수형 출력을 위한 서식 문자예요. 그럼 부호 없는 정수형, 대략 어떤 게 있습니까? unsigned라는 키워드가 붙은 자료형은 다 부호 없는 정수형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뭐 unsigned int, unsigned long 이러한 자료형을 갖다가 그 자료형 변수를 출력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 서식 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5는 그 부호 없는 8진수 정수형 출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u는 부호 없는 10진수 정수형 출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대략 감이 오시죠? 이거는 뭘까요? 자, 부호 없는 16진수 정수형 출력이고요. 얘도 역시 부호 없는 16진수 정수형 출력이에요. 그런데 소문자 x와 대문자 x의 차이점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OX1A다. 이거 16진수 표현이죠. 자, 이거는 A를 제가 소문자로 썼어요. 바로 %X의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문자 X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문자 A를 갖다가 대문자로 써도 의미가 변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OX1A로 내가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문자 X를 사용을 해서 서식 문자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E 그 다음에 또 대문자 %E가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내가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에 의해서 무엇을 출력을 하느냐.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에 의해서 표현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실수를 표현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실수를 내가 표현하겠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에 E에 뭐 플러스 N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를 하냐면요. A 곱하기 10에 플러스 N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 같은 걸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출력되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에 의해서 E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면은 상당히 큰 수를 갖다가 아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지니죠. 그 다음에 지금 언뜻 보시기엔 이런 표현 방식이 좀 편해 보이시긴 하지만, 이 사실 작은 거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크게 표현되니까 보기 훨씬 수월하다고요. 이거보다 이것이 훨씬 더 읽기가 좋습니다. 익숙해지시면은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출력을 갖다가 할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이러한 서식 문자들입니다. 그럼 이 소문자 2와 대문자 2의 차이점은 뭐냐? U2를 갖다가요, 소문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대문자로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엔 요 2가 소문자로 표현이 되고요. 이거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 2가 대문자로 표현이 됩니다. 뭐큰 차이는 없어요. 자, 그래서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에 의한 출력을 나타낸다. 더불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 %G, 그 다음에 소문자 대문자의 차이는 뭐큰 의미를 지니지 않고요. 이건 또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자, 잠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죠.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동시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그 다음에 우리가 %E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E는 어떠한 표현 방식에 의해서 그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에 의해서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F 같은 경우는요, 출력을 할 경우에 소수 이하 6자 자리까지만 출력을 해줘요.
자, 반면에 얘는 그보다 더큰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소수 이하 여섯째 자리까지 표현을 한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0.1234 5, 6이다. 참 읽기 편하죠?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퍼센트 %2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뭐 1.23 곱하기 뭐 10에 뭐 2에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주 작은 실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2에 의한 표기법이 아니라 퍼센트 %F에 의한 표기법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편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죠? 하지만 이보다 값이 더 커질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문자, 이러한 서식 문자에 의한 표기가 훨씬 더 가독성을 갖다 높여줍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실수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은 퍼센트 %F에 의한 서식 문자에 의한 출력을 원하고, 그다음에 실수의 값이 좀 커질 경우에는 그 소수점 이하의 값이 자릿수가 좀 길어질 경우에는 퍼센트 %2를 이용해서 내가 출력을 하길 원한다.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서식 문자가 바로 얘네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경우에 이러한 서식 문자를 사용하실 경우에 소수점 이하 여섯 자리까지는요. 자, 퍼센트 %F에 의한 출력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소수점 이하 여섯 자리를 갖다가 넘어가는 경우, 즉 일곱 자리, 여덟 자리 뭐그 이상이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퍼센트 %2에 의한 출력을 보여줍니다. 뭐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자, 지금 보시면 0.00123이죠. 소수 이하 다섯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퍼센트 %G를 사용을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출력을 해줘요. 즉, 퍼센트 %F에 의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소수 여섯째 자리까지입니다. 역시 퍼센트 %F에 의한 출력을 보여주죠. 자, 하지만 소수 이하 여섯 자리를 갖다 넘어가는 경우에는, 자, 보면은, 자, 이 표기법에 의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역시 이 표기법에 의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퍼센트 %F냐 퍼센트 %E냐 이거 나누시지 마시고요. 그냥 보통 요거를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더불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요. 자, 소문자 대문자 차이점 이해되시죠? 자, 소문자 G를 쓸 경우에는 E를 갖다가 소문자 E를 쓰고요. 자, G를 대문자를 쓰실 경우에는 자, 요 E를 갖다가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자, 더불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요. 자, 플로트형 변수는 정밀도가 몇 자리까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 정밀도가 6자리까지예요. 그죠? 자, 하지만 더블형 변수는 더블형 실수는 정밀도가 15자리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퍼센트 %F 같은 경우에는 6자리까지 표현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개 보면 플로트형 변수나 실수 같은 경우에는 대개 %F라는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블형 변수를 출력할 때에는 %E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도 저도 귀찮다. 그냥 이거를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출력을 할 경우에 좀 약간 어수선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출력을 하실 때 있어서 필드 폭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서식 문자를 이러한 형태로 꾸며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D,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을 하는 건데 중간에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8칸을 미리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을 해서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을 하라라는 의미예요. 자, 예제를 통해서 조금 있다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얘는 오른쪽 정렬이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를 갖다가 표시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은 왼쪽 정렬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필드 폭을 갖다가 8칸을 확보를 하고, 자,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를 출력을 하라라는 의미예요. 이 경우에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끝을 채우는 방향으로 해서 뭐 문자를 출력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플러스는 얘가 마이너스가 왼쪽 정렬이니까 이건 오른쪽 정렬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오른쪽 정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정렬은 부호를 아무것도 안 써주는 거거든요. 플러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플러스이건 마이너스이건 간에 그 값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기호 표시를 반드시 붙여주라는 의미입니다. 대개 보면은요, 정수 10
이건 뭘 의미하죠? 플러스 10을 의미하죠? 이 경우에는 플러스 표시를 안 해준다고요. 그런데, 마이너스 10.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플러스인 경우에 플러스를 붙여주고 싶다. 출력할 때. 자,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서식 문자를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슬래시를 갖다 거드린 이유는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을 갖다가 같이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슬래시 표시를 했는데요. 자, 일단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면은요. 자, %d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을 하죠. 100이라는 정수를 갖다가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을 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순서적으로 한번 보면, 자, 얘가 먼저 표시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백슬래시가 아니죠. 그냥 슬래시가 지금 거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이라는 숫자를 갖다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12, 10이라는 기대의 폭을 갖다가 미리 할당을 하고, 자, 여기까지예요. 자, 한번 쉬어볼까요? 한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폭을 이만큼 미리 할당을 하고, 디폴트 아무 기호가 없으면 오른쪽 정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른쪽에 맞춰서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슬래시가 출력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한칸 띄고, 또한칸 띄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슬래시, 또 12, 10이라는 폭을 갖다가 할당을 해주고, 오른쪽 정렬해서 출력해주고, 슬래시.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폭을 갖다가 지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기호가 붙으면 어떠한 의미라고요? 그 값이 플러스이건 마이너스이건 간에 기호 붙여주라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플러스가 지금 표현되고 있죠. 자,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라고요? 그렇죠. 얘는 오른쪽 정렬인 반면에 얘는 왼콽 정렬하라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폭을 갖다가 할당해주고 왼쪽 정렬해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필드 폭을 갖다 적절히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조금 보기 좋은 형태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짓고요. 자,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어렵진 않죠? 사실은 이것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또뭐 필드 폭 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큰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캔프 함수의 입력 형태 정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이미 알고 있죠, 사실은. 자, 스캔프 함수는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입력 포맷을 우리가 지정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d, %o, %x, 대략 어떠한 형태의 입력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감을 한번 잡아보면은, 자, %d 같은 경우에는 10진수 정수형으로 입력을 받으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o는 8진수 정수형으로 데이터를 입력받으라는 의미고요. %x는 16진수 정수형으로 데이터를 입력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시 얘기를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키보드로 10이라는 10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d로 입력을 받으면 이것을 갖다가 10진수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10진수로 10은 얼마입니까? 10진수로 10은 10진수로 그냥 10이죠. 근데 8진수로 읽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10은 얼마가 되냐면 그냥 8이 됩니다. 그죠? 7에서 8로 넘어갈 때 자, 값이 그 자릿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8진수로 읽어보면은 18진수로 10은 8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16진수로 읽으면 즉 10이라는 것은 16진수로 얼마가 될까요? 16진수로 16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읽어드리는 데이터의 서식을 갖다가 우리가 지정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scanf conv 1.c라는 예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먼저 보시면은요. 자, 세 개의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받는데, 입력받아서 i, j, k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는 10진수 정수형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진수 정수형으로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는 8진수로, 세 번째 인자는 16진수로 읽어드리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16진수로 내가 인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10진수 정수형으로 다시 출력을 해보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로 인식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하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이라는 정수를 저는 3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은 10진수로, 얘는 8진수로, 얘는 16진수로 읽혀 들어갈 거라고요. 자, 해보니까, 자,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읽어드린 것을 그대로 10진수로 다시 출력을 해봤더니, 얘는 10으로 읽어드렸고요. 얘는 8로 읽어드렸고요. 얘는 16으로 읽어드렸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 입력에 대해서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정밀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F는 6자리, 그 소수 이하 6자리까지 표현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이게 이 6이라는 숫자가 뭐하고 매칭이 되냐면 플로트 실수형의 그 정밀도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플로트형 변수를 갖다가 가지고 입력 및 출력을 할 때는 보통 %F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6자리를 넘어갈 경우에는 정밀도가 즉그 6자리를 넘는 정밀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2를 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형 변수를 가지고 입출력할 때는 %2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단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서식 문자를 갖다가 우리가 출력할 때는 %2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입력 받으실 때는 반드시 L을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내용인데 여기서는 제가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은 F와 D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플로트형, 더블형이죠. 자, 그다음에 데이터를 읽어드리는데, 자, 읽어드리는데, 자, 읽어서 F에다 저장을 하고 D에다 저장을 해주는데요. 자, 플로트형이니까 그냥 F로 선언하고 있어요. %F. 자, 근데 더블형이다 보니까 그냥 E가 아니라 L2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L을 선언해, 아, 그냥 E를 선언해 버리면 읽어드리는 데이터는 잘못된 결과를 갖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3.14와 3.1415, 뭐, 그 다음에, 뭐, 6789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출력 결과를 보면은, 자, 이거를 갖다 그냥 단순히 %2라는 서식 문자에 의해서 읽어보니까, 0 다른 결과 값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L을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출력하실 때는 L 안 붙여주셔도 돼요. 하지만 붙여주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건 없거든요. 자, 한번 붙여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3.1415. 그 다음에 3. 자, 이상 없죠? 그 다음에 이거를 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출력할 때는 빼주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역시 이상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입력 받을 때만 L을 붙여주시고요. 출력할 때는 그 L을 갖다가 생략하시고 %2로 여러분들이 출력하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얘기가 끝났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냥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캔F 함수와 프린트F 함수의 기본적인 출력 형태와 입력 형태도 아셨고요. 다양한 종류의 서식 문자,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특수 문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요 정도로만 따라오셨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접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걸 위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 나올 때마다 하나씩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거에 여러분들 너무 신경 빼앗기지 마시라는 거죠.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아주 기초입니다. 이제부터 들어가는 문법적 요소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많은 생각을 요할 수도 있어요. 더불어 재미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